역동과 감독 하나은행 K리그원 2024 31라운드 대전과 전북의 일명 승점 6점짜리 맞대결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계속해서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하나의 선발 명단입니다. 이창근 골키퍼입니다. 수비라인 이상민, 안톤, 김현우, 김문환 오늘 백프라인입니다. 최건주 밥신 이순민, 김승대 그리고 최전방 투명은 우선 김준범과 김현욱 선수입니다. 네, 전문 스트라이커 선수는 없지만 김현욱, 김준범 이런 식의 멤버 기용이 요즘 대전에게 상승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원정팀 전북현대입니다. 김준호 골키퍼입니다. 백파에는 김태현, 홍정호, 박진섭, 안현범이 나왔습니다. 보아텐과 한국영 그 앞에는 전병관, 안드리고 최전방 투명은 이영재와 에르난데스입니다. 네, 세부전과는 관련 없는 멤버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혀 관련이 없고 전북은 어떻게 보면 지금 스쿼드 이원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31라운드 중요한 경기 쿠플픽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이 대전 하나 시티즌, 화면 왼쪽이 전북 현대입니다. 자, 왼쪽에서 전북의 공격입니다. 측면에서 속여놓고 라인 안쪽입니다. 전병관의 크로스입니다. 이창근. 대전이 강렬하게 붙어 들어올 때는 긴 패스도 좀 시도하면서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겠다. 빼냈습니다. 자, 안 드리고 이거 있어요. 안깁니다. 자, 지금은 김기현 감독의 그러한 구상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던 장면이거든요. 전반전에서부터 했어요. 그렇습니다. 김준범이 왼쪽으로 빼냅니다. 그리고 같이 이상민이 올라갑니다. 짧게 김준범 지나갔는데 받아줍니다. 좋아요. 돌아서면서 김현욱이에요. 멋더리였다. 네. 밥신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안현범. 자, 에르난데스 대 안톤. 그리고 대전의 이상민. 이상민 들어가요. 한국영. 한국영 선수 지금 오게 등을 잘 줬는데 자, 피스를 올리지 않습니다. 김승대. 자, 공격수 4명입니다. 가운데로 짧게 연결돼요. 원터치 연결. 자, 이거 열렸는데요. 다시 한번 세컨볼 김문환. 김승대. 김승대 크로스 올라옵니다. 터널에요. 안현범. 에르난데스. 이거는 풀어야죠. 예. 자, 대기실 바로 앞에서 보고 있었고요. 지금 예. 대전 선수들 벤치에서 바로 다 튀어나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초반부터 이런 게 좀 쌓이고 있었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일촉즉발로 좀 크게 터질 수가 있어요. 최건주 선수였고요. 에르난데스 옐로 카드입니다. 네, 이거는 전북 입장에서는 좀 다행스럽다고 할 정도죠. 밥신 버튼이 끊습니다. 한국영. 빠르게 오른쪽으로 빼어줍니다. 안현범 스피드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붙여주고 안톤 최전의 소극적이요. 네, 지금도. 자, 밥신과 네, 지금 안현범. 지금 두 군데서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나뒹굴고 있어요. 아, 여기서는 밀쳤죠. 예. 네. 복부 가격이 좀 들어갔고요. 살짝 손을 썼던 이상민 선수고요. 네. 아, 밥신이 그런데 꽉 안아주면서 두 팀 선수들 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원정석 약 5천석이 사실상 매진입니다. 자, 다시 휘슬. 다시 휘슬. 이거죠. 프리킥을 빠르게 네. 처리했고요. 전병관. 오. 김현욱 갑니다. 김현욱 왼발. 골대. 네. 크로스바를 때립니다. 네. 골이 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다시 오른쪽 안드리고 에르난데스 짧게. 저 연결됐어요. 이영재 돌아섭니다. 자, 왼발. 벗어납니다. 자, 김현욱의 왼발이 있으면 이쪽에는 이영재 왼발이 있어요. 그럼요. 네. 조금 더 분위기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윤재현 캐스터가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양 팀의 벤치를 보면 이승부는 두 팀 감독이 모두 길게 보고 있는데 에르난데스 골문 나왔어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넣지 못하는 에르난데스. 무릎을 꿇는 에르난데스입니다. 네, 이런 정도의 수준의 기회가 축구에서 자주 찾아오질 않죠. 아, 덩달아 머리를 감싸지는 안현범 선수. 그런데 지금 안톤 선수 부상이 심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창근과 충돌한 안톤입니다. 전방 패스비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은 좀 안 좋은 패스비스예요. 측면에서 크로스 전병관. 그러나 이거는 네, 본인이 원하는 만큼 지금 스피인이 걸리질 못했어요. 이상민 맞고 살짝 더 굴절이 됐습니다. 전반전은 끝났습니다. 양 팀의 31라운드 중요한 맞대결 전반전은 0-0입니다. 자, 대전 월드컵 경기장 잠시 열기를 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댄스 배틀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예. 네. 아, 이번에 이제 또 어린 팬들. 이 어린 팬들이
이 월드컵 경기장, 대전 월드컵 경기장의 미래입니다. 0대0에서 양 팀의 후반전입니다. 왼쪽이 대전 아가시티즌, 오른쪽이 전북 현대입니다. 측면에서 다시 한번 최건재 크로스 헤더 뒤로 갔습니다. 김문환 그리고 김준범 슈팅까지 네. 위로 벗어났습니다. 김태현 송민규 원터치 밥신이 끊었습니다. 자 바로 달라붙는 이영재 좋죠. 밥신이 왔습니다. 밥신 자 여기까지 백드리블 자 돌아서 왼발 묘기입니다. 오, 볼 컨트롤을 어떻게 한 겁니까? 네. 들어가기만 했으면 올 시즌의 골 후보인데요. 코너킥 올라갑니다. 헤더 골킥 각도도 딱 적당합니다. 출발합니다. 안드리고 크로스바 위로 지나갑니다. 자, 약간 가까웠나요? 예. 네. 가까울 때 이제 좀 저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죠. 준비하는데요. 네, 지금 두 명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죠. 구택과 김인규 선수입니다. 네. 이러면 이제 측면 변화 그리고 중앙 쪽에 제대로 된 센터 포워드 한 명 투입하겠다. 뭐 이런 의사 같습니다. 예. 자, 지금 황선우 감독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났습니다. 이영재가 깊숙하게 넣어줍니다. 보아탱! 빗맞았습니다. 빠르게 쫓아가는 전병관입니다. 일단 김문환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쪽에 두 명의 선수가 누워있는데요. 네, 서로 다리가 엉켰어요. 예. 전진우 선수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전세진 시절의 어린 시절 천재 소리를 들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따돌렸습니다. 크로스 낮게! 잡아놓은 김인규! 자, 김인규! 보아탱! 보아탱! 네. 영리한 수비입니다. 나라 보아탱! 밥신 크로스 타이밍 박진섭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순민 끊지 못합니다. 돌아서면서 전진우입니다. 아 이거 연결이 돼요? 송민규 열어줘요. 안현범이 뜹니다. 안현범이에요. 안현범 주먹쪽에 자 4대4 뒷공간 아하 네. 대전의 수비 성공입니다. 와 이거 지금 전북의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은 아주 절묘한 역습이 터졌는데요. 네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송민규입니다. 네, 이거는 김두현 감독에게 걱정이 되겠는데요. 아, 지금 전북 팬들 원정석 바로 앞에서 지금 송민규 선수가 약간의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네. 전북 팬들도 정말 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송민규 선수 어깨 부상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건 김두현 감독의 원래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한쪽으로 빼줍니다. 연결이 됐어요. 김승재 할게. 자 그리고 크로스 올라갈 때 그 지점에서 피스리 늦게 풀렸습니다. 네. 김태원의 깊은 태클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승대 컵백 하지만 구택을 막아냈던 보아탱입니다. 자 이 장면에 대해서 지금 VAR실이 레드카드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릎을 굽히면서 상대의 이제 종아리 부분에 강한 가격이 됐거든요. 예. 퇴장까지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 네. 그대로 옐로 카드입니다. 이것도 잘 살렸어요. 다시 뒤쪽 왼발 크로스입니다. 구태 자 여기서 빗맞았습니다. 보아탱이 클리어. 네. 다시 밥신 가운데 안톤 밥신 넣어주고 김인균 그리고 오른발 자 우와 김현우 아 이것도 뭐 꽂혔더라면 뭐 김재우 선수 원더골보다는 좀 가깝지만 예. 이것도 역시 아주 대단한 골이 될 뻔했습니다. 한국영 다시 김진규 이어봤습니다. 앞쪽으로 뒷공간 뒷공간 들어갔어요. 걸렸어요. 들어갔어요. 걸렸어요. 오른발 아, 우와 이창균 또 한 번 피치 납니다. 이창균 자 아직까지 공격 기회 김진규 벗어납니다. 아 이거는 완전히 걸렸다고 봤는데요. 대전의 수호신 이창균입니다. 야 역시 대전의 요즘 상승세에는 이창균의 선방 없이는 그런 것은 불가능했죠. 저희가 칭찬했던 김진규의 재능이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전진우. 네, 그리고 골키퍼 앞을 지금 방해하고 있죠. 두 명의 선수는. 자, 안토마 보아탱. 오늘 약간 이런 조짐이 있었습니다만.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자, 안 돼요. 너무 붙었어요. 계속 붙어요. 자, 이거 어떻게든 뜯어 말려야 됩니다. 네. 자, 열기가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밀고 잡고 계속 밀고 그리고 언쟁 아 유니폼이 이제 계속 늘어나네요. 네. 김인균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그렇게 붙입니다. 오 이거 직접 들어갈 뻔했어요. 지금 김준호 선수
마지막에 맞았다는 판정입니다. 네, 김준홍 선수가 지금 끝까지 집중을 잘했습니다. 대전의 연속 코너킥 이번에는 붙입니다. 길게 헤더! 네. 위로 뜨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실 작년에 비해서 줄 가능성도 있다고 봤거든요. 네. 크로스 왼발! 빗맞습니다. 정확히 걸리지 않습니다. 휘어져갑니다. 헤더. 막아내고 박진섭입니다. 다시 마사. 마사 공간 만들었어요. 저, 여기서 마사! 우와! 박진섭! 네, 박진섭 선수 아니었으면 들어가는 궤적처럼 보였거든요. 박진섭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김인균의 코너킥.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올라갑니다. 오! 헤더! 와, 지금도! 와, 기가 막히게 가까운 쪽 포스트에서 돌려놨는데요. 하지만 윗금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야, 입덕근. 이게 안 들어갔어요, 지금도. 제가 아까 수비 자원이 이제 두 명이 들어가니까 좀 수비 밸런스를 강화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지금 공격을 영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전도. 오! 다이렉트! 지금 오늘 웬만한 것을 많이 넘어가기도 했던 김희곤 주심인데 네. 지금은 아주 단호했거든요. VR 실과의 얘기를 듣고 있고 자, 판독이 끝났고 네. 레드카드가 맞다는 최종 판정이 나왔습니다. 김인균. 아, 이승우 선수도 드리블 이후에 크로스가 기가 막힐 뻔했는데. 예. 네. 굴절됐어요. 김진규 밀어넣어줍니다. 이창근. 이야, 이것도 이창근 선수의 이거는 용맹함이 빛을 발했습니다. 아, 이거 지금 이창근 선수가 거의 와. 50대 50 싸움이었는데 정말 용감하게 잘 나갔어요 지금. 일단 순위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넘어갔습니다. 자, 대전의 공격 기회입니다. 거의 마지막 다시 찬스. 고개 들고 김인균. 자, 여기서 낮게. 우와! 안 걸려요. 아, 여기서 닿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뜨거웠던 경기는 0대0의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네, 두 팀이 정말 시종일관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 넘치는 승부를 했었고요.